운명이 그래요. 뭐고 뭐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다리 춤을 추면은 다리를 봐야 되는데 어떤 놈은 어떤 사람 좀 구라를 봐줘. 아유. 근데 이걸 이렇게 흔들어. 이걸 하면 어디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거 하면 형 알지? 이거. 자, 여기서 1단계. 1단계는 정말 1단계. 이게 1단계. 이게 1단계. 자, 2단계. 자, 흥이는 3단계. 가자! 자, 야! 이게 나이. 그냥 이렇게 하는. 나이 50에 아직도 이 지랄하고 다녔어.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 죽어, 죽어. 자. 아니, 근데 노래가 나오다가 저절로 알아서 끊어주네. 너무 길면 이빨을 많이 까야 되는데, 노래도 해야 노래, 말도 할래야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우리 선생님이 그냥 끊어버렸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병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좋다. 좋죠? 아, 좋아. 어쩌면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더우세요? 근데 부채질이? 그래서 부채질 하시는 거예요? 더워요? 아, 저는 지금 아침 새벽 4시 반에 원주에 가가지고 새벽 시장 6시부터 방송하고 지금까지 하고 이제 왔어요. 와, 그 전에 집에 들어간 게 2시야. 나이트 클럽 3개 끝나니까 2시 되더라고. 저 이병철 씨를 보고 싶었군요. 장안동 국빈관, 인덕원 뭐지? 인덕원, 그리고 저 구리시 세 군데를 뛰고 있어요. 아줌마들이 이형 보려고 난리가 나요.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 보려고. 고맙습니다. 아이. 자, 강남스타로 가는 거, 강남스타. 우리 강남스타로 오래간만 한번 해볼까요? 그냥 달려간 거. 강남스타로 가자. 거기 한번 보세요. 10번인가 강남스타일이 몇 번이에요? 한번 신나게 한번.